예, 안녕하세요. 유병호 수입TV의 유병호입니다. 오늘은 그 2차 천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예, 한번 보시면 예, 2차 천원이 아주 멋들어지게 있습니다. 오늘은 그이 지폐를 모으는 예, 그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지폐를 어떻게 뭘 모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폐 수집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모으실 때 제일 이제 지폐가 딱 바뀔 때 운이 좋으면 저 같은 경우 2009년에 5만 원권이 바뀌었잖아요. 그리고 그 이제 천 원권도 바뀌고 해서 예전 게 바뀔 때그 초기 번호를 예, 구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은 이제 AA하고 그 다음에 끝번호 AA가 이제 초기권이라고 하는데 진짜 초기권은 예, 00이 붙어있는 00포인트 이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초기권이고요. 여기서 1이라도 더 가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1이 됐다, 2가 됐다, 3이 됐다 이런 거는 굉장히 번호가 굉장히 많이 흐른 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장 이상 예, 지난 번호들이 됩니다. 그래서 초기권에 닿으면은 항상 이 00포인트, 예, 00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폐를 발행하면 그 경매첩이 있습니다. 경매첩은 뭐 번호가 엄청 빠르죠. 뭐 2000번대도 있고 3000, 4000번대도 있는데 그 번호가 될수록 값어치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요. 그래도 20만에서 40만원, 예, 100만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번호들도 있고 합니다. 이 경매첩은, 고수 영역으로 넣을게요. 우리는, 예, 00포인트까지만, 예, 모으는 거로 일단 하겠습니다. 예, 그 다음에, 그, 특이 번호, 예. 예, 초기권이라고 하면, 이번엔 특이 번호를 모으시는데요. 대충 예를 들면 이렇게 예, 리피터처럼 이렇게 다시 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119가 119가 다시 되는 거. 그다음에 뭐9110 119처럼 예, 이쪽에서 되고 이쪽에서 되는 레이더 노트 뭐 이런 것들 있고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예, 솔리드 노트가 예, 솔리드 노트가 제일 비싸긴 하죠. 이런 것들은 다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외국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. 한국 이름으로 부르는 것보다 외국 이름으로 더 거래가 되고요. 특이 번호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모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그 지폐 중에서 7로 시작하는 거, 예, 보조권, 그다음에 9로 시작하는 보충권. 보충권은 예, LA, 지금 LAB까지 갔죠. 그 다음에 AA9 이게 다 보충권 중에 들어가는 건데요. 이런 거는 연결권에만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 쓰이기 때문에 한번 모으시는 때 이렇게 모으시는 것도 근데 사용자 중에서 많이 모으시는 것보다는 예, 미사용으로 모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상위의 그뭐 어센딩, 디센딩 뭐 등등등 로테이터까지는 사용제로도 예, 모으셔도 되지만 그 이하 것들은 다뭐 리피터나 레이더나 뭐 이런 보충권, 보조권을 모으신다 하면 미사용으로 모으시기를 굉장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너무 많이 예,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지폐 수집의 세 번째는 연결권. 연결권이 지금은 그 조폐공사 예, 쇼핑몰에서요.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번에 오픈됐어요. 그 번호가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신청은 안할 텐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 디자인이 똑같이 나서 디자인이 아마
같을 건데요.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면 꼭 예, 구입을 하셔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예전에는 연도가 찍혔습니다. 2005년, 2001, 2002, 2004, 2004, 2005년까지는 연도가 찍혔는데요. 그 2006년 예, 만원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신권, 예, 신권 1000원 바뀌었을 때 연도가 사라집니다. 그래서 많이 그 연도별로 모으셨 연도가 찍혔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, 연도가 없어서 2013년인가는 연도가 또 찍혀요. 찍혀 있어요. 그 앞뒤로는 또 연도가 없습니다.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나온 것들은 좀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도도 찍힐 수도 있고, 모르니까 하나씩은 예, 신청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1000원은 인기가 많고요. 만원권 사연결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만원이 넘어가서 가격이 굉장히 상당합니다. 그래서 하나씩은 예, 하시는 것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그 지금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, 요게 이제 2차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. 2차 1000원이요.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올드한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만원권을 예를 들면 1차에서 예, 6차까지 시리즈로 이렇게 모으는, 이것도 하나의 그 집회 수집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예, 그거 연결거리가 있는 예, 지금 3차 1000원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2차 1000원을 모아서 어떤 시리즈로 예, 점점 그 환권 지폐로 가고,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구한말 이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은 지폐 수집의 방향이 아닐까, 예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예, 번호에 대해서, 처음에 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. 요 번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. 가사라고요. 8258101입니다. 아까 그 이 번호가 7은 보조권, 9는 보충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번호들이 제외한 예, 그 번호들을 사용하게 되고요. 여기 뭐 가나다라 이렇게 순이 됩니다. 가가가 이것도 초기권이 있겠죠. 가가가 그 다음에 00포인트 여기서 그 넘어갈 때, 여기가 이제 999 돼서 1000 넘어갈 때는 이게 가가가 1000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가나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가가가 1이 될 때는 예, 벌써 한 바퀴 텀이 돈 거예요. 쭉 돌아서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발행량으로 따질 때는 엄청납니다.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천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8천만 장. 이게 4잖아요. 가, 나, 다, 라, 마, 바, 4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이게 6번 돌고 이게 또 계속 다 돈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발행량을 따질 때는 제가 보기에 한 1억 5천만 장 정도 번호가 되는 거예요. 가사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초기에 발행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폐가 이렇게 그 좀 인기가 동전보다 떨어지는 거는 동일한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.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지폐를 수집할 때는 처음엔 재미가 좀 없고 해외 지폐를 많이 수집하게 되는데요. 이 지폐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단종이 됐어요. 그럼 이제 가사라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양성이잖아요. 거서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게 양성, 이게 음성이잖아요. 음성 지폐가 후에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가사라는 양성 지폐는
음성 지폐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요. 이렇게 왜냐하면 발행량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예, 나눕니다. 수집은 수집하시는 분들은 분류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특화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를 기준을 정해서 뭐 나눕니다. 만약에 2차천이다 그러면 똥돈으로 해서 앞에 거 나누고 초기 건 나누고 그 다음에 양성 음성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계속 분류를 해요. 지폐가 너무 많이 발행돼서 그렇습니다. 제가 오늘은 예, 지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. 이렇게 가사라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발행된 지폐는 아니다. 가라고 시작해서도 굉장히 발행량이 많았다는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지폐가 이렇게 그 많은 분류들이 있으니까 지폐 모으시는 분들도 이런 분류대로 한번 예, 모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예, 당근에서 구입한 예, 1,000원권을 같이 돌아봤고요. 저 이제 이거를 이제 마운트에 껴서 또 앨범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예, 앨범 정리를 해서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예, 지병모 TV에서 그 이노베이션 달러를 하는데요. 제가 사제 예, 만들어 봤고요. 이렇게 사제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그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100엔하고 10엔인데요. 그 없는 번호들. 저번에 제가 그 쇼츠에서 100엔하고 그 10엔을 정리를 쭉 했었거든요.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모았었는데 그 중에 빈 곳을 예, 태형님이 예,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채울 거고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수집품하고 같이 지폐 수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헌 수집TV의 이병헌입니다. 즐거운 수집 되십시오.